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조금 전 6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도 내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완화된 거리 두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차 회담을 통해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 통로 개설과 통로 주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다음 주 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규정을 9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한강변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환영했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조금 전 6시부터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속에 사전투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 확인기에 지문을 찍으니 투표용지가 발급됩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역과 인천공항 등 전국 3,562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전선거는 대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투표율이 30%를 넘겨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21대 총선이 26.69%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사전투표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도 많이 권장해 주시고. 여러분, 당일 투표만 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서 단일화로 사퇴한 김동연과 안철수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라는 글자가 표시됩니다. 다만 대선 당일에는 안내문만 투표소에 붙을 뿐 투표용지에는 사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2차 회담을 가졌습니다. 민간인 대피를 위한 통로를 개설하고 통로 주변에서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은 러시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백현상 기자입니다. 검은색 헬리콥터 두 대가 벨라루스의 벨라베슈 숲에 착륙합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이 회담장에 들어서고 러시아 대표단과 차례로 악수를 나눕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2차 평화회담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о совместном обеспечен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ридоров для эвакуации мирного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для доставки медикаментов и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в места наиболее ожесточенных боев. 양측은 인도주의 통로 운영을 위해 특별 연락 채널을 구성하고 다음 주에 3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도 양 대표단이 앞으로 몇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러시아 엘리트층을 상대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푸틴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과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재벌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도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미국은 또 19명의 러시아 신흥 재벌들과 가족 등 47명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 러시아군의 민간인 공격은 연일 논란입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병원에도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특히 어린이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에게 빵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잿더미로 변한 잔해 속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손끝이 해지도록 잔해를 뒤진 남편은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I hope that my wife was dead fast. I hope that in this moment my wife in heaven. 산모와 아기들이 지하 벙커에 모여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산부인과 병원까지 공격했다는 소식에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산모들은 간이 침대에서 전쟁 속에 태어난 새 생명을 재웁니다. Зараз ми підемо додому, а дома теж обстріли, дома холодний погріб і все. 지금까지 어린이 21명이 희생됐습니다. Быстрее, быстрее, нас стреляют, мы сейчас не спасемся. Еле забежали сюда. Теперь ребенок боится даже выходить на улицу. 주민들이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나눠줍니다. 허겁지겁 먹다가 고국에 있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자 눈물을 흘립니다. Это потом уже с вами свяжется, Наташ. Все, если он сейчас жив, здоров, с вами потом свяжется. Прощайся.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인 포로들을 돌려보내겠다며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예, 조금 전 보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벨라루스 숲에서 열렸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차 회담, 2시간 만에 종료됐다고 하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민간인 대피 시에 일시적으로 휴전하기로 한 그 내용,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지금 민간인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한 예. 그 지금 양측의 그 조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2차 회담에서도 별로 지금 접점이 찾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쪽이든 예. 지금 받아들이는 쪽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민간인들을 대피를 시켰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일반적인 민간인으로 간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국제적인 비난이 거세니까 민간인 피해에 대한 예. 일단은 시간을 줬지만 그동안 전력을 재정비해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는 지금보다 더 거센 공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그 연구원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이제 러시아군의 공격은 굉장히 더 강해지고 또 무자비해질 가능성이 큰데 네. 자, 이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게 약간 국제 기구의 뭐 비난이라든지 그런 결의문 작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민간인 피해 관련돼서 이제 그 국제 여론이 워낙 지금 악화가 돼 있으니까 예. 우리가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무고한 민간인들을 지금 들어가서 그 살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실질적으로 그 노약자들, 어린아이, 뭐 산모 이런 쪽에 있는 그 직접적인 저항에 그 오히려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예. 이런 인력들은 빨리 대피를 시키겠다는 분명히 필요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전에 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이제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찬성 네네. 141개국, 반대 5개국. 자,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제 채택이 됐는데 자,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다. 자,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에 빠지고 있다. 좀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총회 그 결의 내용만 보면 예. 그 표결 숫자가 얘기해 주듯이 국제 여론에서 점점 지금 그 비난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그 반대를 한 국가 5개 그 회원국들을 보면 예. 지금 사실 벨라루스는 러시아 편을 드는 쪽이고요. 예. 러시아는 당사국이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뭐 시리아라든가 에르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또 친러적인 성향이 강하고 지금 북한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를 제외하면 그동안 러시아와 친하다고 얘기되는 그 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나 아니면 중국까지도 지금 기권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 얘기는 사실은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만 국제여론에. 네, 러시아의 고립도를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하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는데 네. 이게 눈치를 봤다고 이제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네. 자, 그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이랑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좀 틀어진다. 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관계가 틀어지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예. 러시아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 사실은 중국도 굉장히 명분을 중요시하는데요.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이 강조하는 개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인권이라 이런 문제 얘기할 때마다 내정 간섭, 주권 존중 이런 얘기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역사적으로 그거 우리 영토나 마찬가지였다는 논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쪽에 있는 분리독립 세력들, 나하고 친한 분리독립 세력들이 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 그동안 근대 국가 성립 이후에 가지고 있던 국가 주권의 원칙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거고요. 유엔 예. 헌장 자체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놓고 편들기가 기존 명분상 참 곤란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초보 정치인이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지만, 네. 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막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그렇습니다. 이 이제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자신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자. 좀 이제 둘이서 담판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자,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담판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좀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두 정상이 직접 만나는 거는 현재로 볼 때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가 네. 않고요. 다만 네. 지금 한 일주일 뒤에 3차 회담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예. 이게 지금 앞으로 일주일간의 전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보를 할 것이냐. 예. 이게 오히려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러시아로서 정말 이제 앞으로 민간인 피해 관련 없이 전력을 다할 거예요. 그 키이프나 예. 그 하르키프 같은 지역에서 생각보다 지금 시가전을 벌였는데 함락이 만만치 않다면 예.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조금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예. 반면에 이게 이제 함락이 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는 기존의 자기들 입장, 가령 얘기하는 나토 가입 철회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분리 독립 문제라든가 크림반도 합병 과거의 사실들을 지금 수용하라든가 이런 주장을 보다 강하게 들이밀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이프에서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군의 이제 저항이 좀 강하지만 이 남부 거점 도시 헤르손이라는 데는 이제 러시아가 장악을 했다고 네네. 그래요. 그 이게 이제 그 오데사라는 곳으로 이제 진출할 요충지라고 하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가 오히려 또 러시아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원래 걱정이 남부 지역 그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은 걱정이 됐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예. 이곳이 지금 2014년에 그 이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와 가까운 지역에 있거든요. 예. 지금 러시아 고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함락한 지역들이 이 크림반도하고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보급 문제가 러시아 입장에서 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 지역들이 재밌는 게 그 크림반도가 지금 크림반도 내에 있는 세바스토폴이나 지금 하르키오 같은 요즘 이제 격전지로 나오고 있는 이 그러니까요. 지역들이 예. 과거에 나치 독일이 그 이 구소련을 침공에 들어갈 때 있던 그 완전히 전략로예요. 그 역으로 러시아에서 지금 유럽 쪽으로 나올 때도 이 군사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편하게 전개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쪽부터 지금 먼저 선점하려고 그런 것이고요. 예. 하르키우까지가 함락된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상징이 키이프가 남아있는 한은 예. 그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사자를 좀 발표를 했잖아요. 6일 만에. 498명이다. 전사자가 이제 498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뭐 외신에서 나오는 거나 뭐 우크라이나에서 발표하는 한 10배가 넘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과연 푸틴이 이제 최근 뭐 계엄령을 발표한다든지 아니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까? 그렇죠. 언론 통제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다시 말해서 이 정확한 전황이 예. 러시아 내에 그 보도되는 것 자체를 자기 권력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동안 푸틴이 쌓아왔던 러시아 내에서의 이제 권위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흔들리는 지금 징후가 보이고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3차 회담이 이제 곧 열릴 것 같긴 네네. 한데 3차 회담에서는 어떻게 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전황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결국은 예. 지금 타결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3차 지금 1, 2차 회담까지 러시아가 아마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거의 러시아에 복속된 거나 다름없는 예. 정치적 선언을 하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두마 비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양측 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건 관철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는 국가 정체성을 사실은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심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러기에는 지금까지 입은 희생이 피해가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겁니다. 한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 더 이상 하게 되면 민간인 피해만 커지고 이대로 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피폐밖에 남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예. 우크라이나가 결국 눈물을 머금고 이 러시아 쪽 입장을 수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이게 장기적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주일 정도를 두들겼는데도 지금 함락이 쉽지 않으면 러시아도 이게 군사용어로는 공세 종말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봐야 소용이 없. 공세 종말점에 왔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푸틴이라도 예. 지금 현재는 타협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젯밤 9시 기준으로 2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인데 현행 방역 지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영업시간 제한 등 완화된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24만 4,889명입니다. 밤 9시 기준으로 24만 명 이상 확진자 수가 집계된 건 처음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도 처음으로 5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기준 사망자는 12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도 나흘째 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각종 지표들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행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6명, 영업 제한 10시로 규정돼 있는데 8명 밤 11시 또는 6명 밤 12시로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1, 2주 이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정점이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 방역에 대한 모든 노력을 정부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네, 그동안 서울시가 아파트 높이를 35층 이상 짓지 못하도록 했던 규제를 9년 만에 폐지합니다. 한강변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일단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준공된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35층 내외의 건물 5동이 늘어섰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도입한 35층 층고 제한 규정에 따라 높이가 비슷한 아파트들이 다수 들어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른바 35층 규제를 9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바꿔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모습에서 탈피하자는 취지입니다. 높고 슬림한 건축물이 배치되기 때문에 개방감과 통경 축도 확보가 되어서 빼곡하고 답답하다는 느낌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 층고 제한을 없애는 대신 용적률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동일한 밀도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층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35층 층고 제한에 묶여 속도를 내지 못하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이 사라지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로 봤을 때는 35층짜리 아파트랑 50층 아파트랑은 아무래도 다르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이밖에 지상철도 단계적 지하화, 한강, 4대 하천 주변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40 서울 플랜을 발표하고 공청회와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사전투표 3월 9일에 투표 결코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투표 이틀과 본투표 당일 열심히 투표해야 승리하고. 여러분 사전투표 하시나요? 네. 어떤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사표 없습니다. 심상정 치고 줘야 다당제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오늘 오전 6시부터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예, 하루 전인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대선판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남은 5일 동안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전격적으로 이제 원팀을 선언했죠. 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원팀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주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반드시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후보께서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셨습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는 힘을 합쳐 더 큰 정치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예, 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단일화는 힘들어졌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자, 극적으로 단일화가 성사되기까지 계속 뭐 물밑에서는 접촉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나 보죠? 있었다고 봐야죠. 저도 내 말을 모르고 27일 그러니까 사흘 전으로 돌이켜보면 예. 이런 단초는 남아있었다. 무슨 말이냐. 그때 발표한 걸 보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했다는 말. 우리 후보가 완주선언을 한 마당에 중간에 포기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건 아니냐. 예. 그 명분이라는 게 뭐냐. 합의를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무슨 합의했느냐.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정식으로 사과한다는 기자회견까지 예. 27일 아침에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의를 해놓고 나서 안철수 후보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해서 결별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최소한 중도 포기, 그러니까 명분이 있으면 중도 포기할 것이라는 그 전제는, 그 사실은 드러났던 거죠. 그다음에 제가 볼 때 27일부터 28일, 1일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사실은 뭐 정권교체에 당신이 걸림돌이 될 거냐, 완전히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냐, 이런 압박도 받았을 테고,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가기는 커녕 버티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자들이 집요하게 물어봤잖아요. 어느 쪽이 먼저 네. 제안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옆에 있다가 아,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소통했습니다라고 예. 이렇게 안 후보를 그러니까요. 지켜줬거든. 예. 그걸 봐서는 이제 좀 그런 대목이 있다. 현실의 벽에 안 후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예, 자 현실의 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다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자 이 원래는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여론조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저번 한 번에 이제 협상 시한이 끝났다고 했을 때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그 생각을 드러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이 단일화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꾼 이유.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신성범 의원님 말씀처럼 지지율을 이길 정치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지율을 이길 정치인. 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초박빙 구도에서 소위 단일화라고 하는 것들을 성사시키게 되면 예.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예.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소위 정치 본인 스스로 정치적 홀로서기를 하기 위해서는 지지율과 세력이 필요한데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세력은 붙지 않은 상황인 거죠. 전 그래서 급했고 궁했다. 이 상황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단일화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두 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완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었고요. 그다음에 투표용지가 이미 인쇄가 된 상황이었고 마지막 3차 토론까지 다 끝난 상황에서 야심한 밤에 타결을 봤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떤 대의 명분이 있는 거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무슨 뭐 정권 교체라는 대의라고 하는 측면들보다는 정치적 거래에 의한 합의 아니냐. 그래서 우리 야합이라고 판단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여서 좀 그 이유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지만 왜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렇게 야밤에 합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들을 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야합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할 것인가 한 6일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예. 6일 정도 남아있는 동안 부동층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할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중요한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지원 유세에 언제 나설지, 언제 합류하게 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일단은 단일화라는 말이 이제 통상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실체를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하고 예. 후보 사퇴를 한 것이 그 실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라는 것이 거의 불길처럼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꽤 오랜 시간, 10년 넘게 제3지대와 그리고 중도 실용 노선의 정당을 이어나가고자 하던 그런 열망들을 이제 접게 된 이제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대 결집 선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PK 같은 이런 좀 유동적인 그런 표심이 있는 곳의 지역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이제는 그 어떻게 보면은 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계속 그 동료를 국민의힘에서 예.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한번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김종욱 특보께서는 뭐 야합이 정치적 야합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뭐 일각에서는 이 단일화가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사실 본투표 용지 이미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퇴라는 글자가 찍히지 않아서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단순히 이런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이 단일화 이슈가 지금 지속된 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지난 2월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이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 줄 것을 국민의힘 쪽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 요구를 했는데 그 뒤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이 양당 그리고 이 양 후보가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느니 정치 몰입해라느니 상당히 부정의 언어를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국민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3차 법정 토론회까지 완료된 그 시점에 네. 뭐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왜 그럴까? 그렇다면 뭔가 주고받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합리적인 의문을 당연히 제시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측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지지 기반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은근히 그 스펙트럼이 상당히 지지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럼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어떤 국민들이 기계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표심이 흘러갈까?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이 단일화 효과 반드시 순기능만이라고는 좀 진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단일화 선언 이후에 여야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단일화는 매우 감동스럽고 그런 것이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단일화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이해지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겁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권 결집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야권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단일화의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쏠렸던 표심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핵심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윤 쪽으로 가고 몇 퍼센트 이쪽으로 가느냐는 고분보다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선거의 기세, 흐름,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안철수 후보에 남아있는 몇 퍼센트 단자리 표는 사실은 27일 이후에는 정권교체 파들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모이고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남아있는 수치는 어제까지 남아있는 수치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공산이 더 많아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거나 투표를 포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면 윤 후보에게 불리하진 않은 거잖아. 왜? 어차피 구도상 중도 보수는 후보가 하나가 됐다는 그 사실 하나. 그리고 부동층이나 일반 그 중도층이 보기에는 아하, 둘이가 손을 잡았으니까 윤석열이 유리하겠구나 하는 그런 대세론적 느낌. 그래서는 기세와 그런 분위기라고 측면에서는 윤 후보에 분명 유리하고 이재명 후보에 불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뭐 선거가 끝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도 한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지지표가 어디로 가는지보다는 좀 더 흐름과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흐름과 분위기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권을 뭐 결집하는데 진보 진영 결집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안개 속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15% 정도였었는데요. 이제 그것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대체로 반분했던 것 같아요. 그 지지층들 중에서. 근데 지금 남아있는 지지층도 마찬가지로 좀 반분할 거라고 보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일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윤석열 후보가 약간은 좀 유리한 어떤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성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동층이에요. 부동층이 이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야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정권교체를 위한 예를 들면 대의로 볼 것인가 이 두 가지 판단에 따라서 투표의 결정들을 하겠죠.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든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하든 아니면 아니, 둘 다 싫어. 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부동층이 어떤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하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박빙 선거에서는 자기 진영을 최대한 결집하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단일화 됐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층이 더 많이 결집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식의 단일화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진보층이 분노해서 결집할 것인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3월 4일, 5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전투표가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상황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사전투표의 흐름을 가지고 제가 어떤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해석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해석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그 해석 자체가 제가 얘기했던 기준에 맞춰서 그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으로 갈지 알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여기에 분노하는 어떤 진보 진영 또 전통적 지지층들의 결집이 이렇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진인사 대천명인 거죠. 최선을 다하고 뭐 하늘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단일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역대 대선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단일화가 상당히 좀 자주 일어났던 상황이에요. 사실 뭐 후보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겠지만 뭐 기존에 있었던 단일화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단일화한 측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잖아요. 이번 단일화는 좀 어떤 걸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제 대한민국 그 정치사를 쭉 보면요, 이제 그 단일화가 거의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더 단일화가 있었던 그런 변수적인 선거들이 더 많았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1997년도에 이제 DJP 연합이라고 이제 성공한 모델의 단일화를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단일화의 효과도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은 저는 당시에는 이인재 후보의 그 분열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도에도 사실은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가 있었는데 그럼 마지막에 가서 단일화가 또 결렬이 됐거든요. 그때는 또 결집을 통해 가지고 또 단일화를 결국 결과적으로 성사시키지 못한 측이 또 승리를 하는 이런 결과도 났고요. 2012년도에는 또 단일화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구도 자체가 단일화한 측에게 또 불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겁니다. 정리를 하면 선거에서는 3대 요소가 중요한데요. 인물 구도 바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구도와 바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는 이 단일화라는 이슈를 통해서 변수가 제거가 됐고 양자구도라는 큰 틀이 형성이 됐다는 것이 하나가 중요하고요. 예. 이제 바람이라는 것은 정권 교체인데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또 종로의 또 최재형 후보, 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까지 이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이 한 그릇에 담겼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 자체가 대선 승리의 공식은 아닙니다만은 이번에는 꽤 큰 영향을 좀 국민의힘 측에 좀 좋게 주지 않겠나 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반면에 이제 또 안철수 후보 네. 쪽으로 좀 좁혀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꽤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대 뭐 정치권에 이제 등장한 이후부터. 이번 단일화는 기존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와 네.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2012년도에 단일화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단일화를 하면서 그때도 정권 교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대의 명분이 있었지만 사실 큰 국민적인 감동을 주는 단일화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고 그때도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 정권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다시란 표현은 아니지만 예. 선임이 됐고 선출이 예. 돼서 사실 정권이 연장된 측면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의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그때랑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권 교체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어떤 국민적인 감동이 크지는 않은 상황. 이게 뭐 DJP 모델 아니냐라고 하지만 DJP 연합 당시에는 지역구도를 좀 타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본인을 탄압했던 반대 진영을 좀 손을 잡는다는 상징성이 있어서 국민적인 울림이 있었던 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였고 그런데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서 우세를 점하기 위한 이런 측면의 단일화는 국민들이 항상 좀 평가를 정확하게 하셨던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그 지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가 되면서 제3지대에 있었던 안철수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자신에게 힘을 보태달라 호소를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 중에서도 이제는 양당 제재 끝내야 한다 하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지신 유권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는 저 심상정에게 큰 힘 보태주시면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네, 심상정 후보 계속해서 거대 양당 정치 폐해 이야기하고 비판하면서 그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당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안철수 후보에게 갔던 표심 심상정 후보에게도 흐를 수 있을까요? 뭐 심상정 후보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겠죠. 근데 상당히 이게 초박빙 상황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2030 여성표가 있습니다. 네. 2030 여성표가 심상정 후보에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30 여성은 전통적인 민주당을 지지했던 층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2030 지지층들이 심상정 후보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소위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예. 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2030 여성들에게 상당히 호소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예.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를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다. 2030 여성의 표심이 앞으로 남아있는 6일 동안 어디로 갈 것인가의 부분 자체가 저는 단일화 효과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소위 제3후보라고 하는 심상정 후보로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굉장히 난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이 바로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가 이제 좀 남아 있는데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냉정히 말하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후 그리고 3월 9일과 6월 1일 사이에 벌어질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합당한다고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합당한다고 했지 어떤 절차를 거칠지에 대해서는 이 안철수, 윤석열 두 사람 모두 다 뭐 안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여기에는 뭐가 걸리느냐. 안철수 대표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제 한 이야기를 보면 자기 행정적인 업무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 대한민국을 성공시키는 실행력을 증명하겠다는 표현을 봐서는 이거는 내각에서 일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뒤에 보면은 국민의힘을 좀 더 실용적이고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말 하는 거 봐서는 당내 합당이 되고 나서 당권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쉽게 하면 국무총리나 내각에서 일할 것이냐 당권으로 돌 것이냐 여기가 달려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현재 임기는 내년 6월까지 그렇죠. 2년이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합당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선거 끝나고 나서 봐야 되겠다. 만일 안철수 대표가 합당 이후 통합정당에 당권 나선다면 이준석 현 대표가 나서고 한다면은 당권 투쟁이 벌어지겠죠. 또 합당 전당대로 할 것이냐, 흡수 합병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한 양태가 또 달라진다. 네, 알겠습니다. 단일화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로 인해서 안철수 후보의 득과 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혀왔던 안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주술의 시인들, 무슨 마법에 걸린 듯이 정권교체만 되면 다 될 거라고 착각하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렬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떤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자, 이 저희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의 그동안에 있었던 주요 발언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쭉 늘어놓고 보니까 뭔가가 이제 조금씩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그 한국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정치에 좀 예측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비전과 가치를 놓고 좀 소신 있게 국민 앞에 좀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알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 선언 후 사퇴는 어떻게 보면 단일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는 이제 정권 교체 열망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철수 정치라는 비런 거센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건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대표가 초기에 이제 2011년, 12년도에 정치 경험이 많이 없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지 않았을 당시에 후보를 양보하면서 생긴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거든요. 예. 2013년도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손을 잡은 이후부터는 제가 관찰한 안철수 후보는 진지하게 제3지대의 열정을 가지고 임한 것입니다. 근데 임했는데 다만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이 다당제의 꿈을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아무래도 제3지대는 항상 매 선거마다 단일화 이슈로 이제 모든 선거의 판을 어떻게 보면 좀 호도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한테 그런 좀 피로감이랄까요? 이런 걸 주게 된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 선언 후에 그런 사퇴에 대해서는 예. 아무래도 개인적인 신뢰는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치에서 그런 다당제를 또 열망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정치 후퇴 이렇게 또 인식을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비판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도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지하고 입당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결정한 걸 보면은 이런 정권 교체 열망이 더 커서 그걸 이겨내지 못한 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단일화 선택 이후 정치권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건으로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마감되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갈표는 다 갖고 데이터상으로는 어느 쪽으로 별로 쏠리지 않을 것이다. 광을 파는데 비광을 판 거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 자체로는 3점을 못 내요. 그래서 개인적인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면은 안 후보 안철수의 정치가 괄목 상대할 정도로 큰 정치로 발전한 거죠. 사실 이 아마 투표장에 안 가려던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을 겁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정치인 안철수의 인생이 마감이 됐다. 안철수의 정치가 큰 정치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어느 쪽으로 보세요? 사실 여야 뭐 정치적인 어떤 이해 득실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데 정말 안철수라는 개인 그 정치인을 두고 봤을 때 이 단일화가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를테면 왜 단일화를 받았을까? 뭔가 자리를 약속받았나? 총리인가? 경기지사인가? 얘기했을 때 내각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워딩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거 100% 관철되기가 어렵고 뭐 출마를 하더라도 이게 공천받는다고
그냥 승리가 장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단일화 과정 중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못 만나면 깐다라는 파일명으로 저장도 시켜놨었는데 뭔가 완주하기 어려운 본인의 개인적인 제3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혹도 한켠에서는 제기가 될 수가 있고 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거 비용이 혹시 문제인가? 예. 이런 의혹이 뭐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 큰 정치인의 모습과는 상당히 안철수 후보의 선택지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안철수 후보 이런 정치인의 가장 큰 기반은 단단한 지지층을 가지고 정치적인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것일 텐데 지금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주를 넘어서 승리를 하겠다고 해서 표심을 주고 지지를 했던 정치인이 완전히 급작스럽게 철회함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는 이런 본인을 향한 지지층을 완전히 이번 단일화로 인해서 좀 놓치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안철수 후보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입각 혹은 당권을 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그런 제 실행력을 증명해서 첫 번째가 미래정부예요. 네. 저는 이게 안철수 국무총리 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은 레토릭이라고 봐요. 과학자로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으면 그것도 나쁠 건 없죠. 제가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다 더 실용적인 정당, 중도적인 정당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당대표 가능성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저는 조건에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행정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실행력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두고 입각에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각 참여 또는 당권의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암묵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고 바른 거고요. 제가 예. 어제 유심히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뭔가 합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왜요? 두 사람의 성격을 봐도 그래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데 국무총리 아이고 뭐 이렇게 될 리도 없고 약속했을 리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암묵적으로 뭔가 당신과 나는 파트너다. 국정에 적어도 이 정도가 합의한 사항이다. 물론 이태규 의원하고 장재원 의원 사이에서는 적어도 네. 문서는 아니지만 뭐 암시적으로 그래 있을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그래서 문서를 만들려면 양 후보 측에 사인이 있어야 되고 이럴 때 옛날에 내각제 파동처럼 그러니까요. 뭔가 비밀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의 성격상 그랬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앞서서 안철수 후보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겨우 현실 정치에서는 눈을 떴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철수 후보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도덕주의적 정치였어요. 명분에 집착한. 다시 말하면 내 큰 뜻을 왜 당신들은 몰라주느냐는 여기 크게 하면서 계속 삼지대를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삼지대 얼마나 포말입니까? 포말 거품 같았다. 버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 그리고 당 안에서 보수 본류 정당에 들어가서 일정 부분 개혁 블록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고 그것을 넓혀서 당을 장악해서 장례를 도모하는 저런 식의 접근은 안철수로서는 모험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을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와 이제 윤석열 네. 후보의 이제 뭐 그 협상 과정에서 네. 나왔던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이제 단일화 그동안에 있었던 단일화 과정에서 나왔던 뭐 협상문이라든지 뭐 단일화 네. 뭐 선언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 지켜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뭐 이런 서류들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단일화에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겠죠. 뭐 본인이 얘기했던 상황만큼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단일화와 관련해서 확실한 확약을 받고 싶었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이 있다 없다
없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이면 합의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는 건데요. 예. 저는 뭐 그걸 떠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저는 본인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모순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본인이 말씀하신 게 윤 후보 찍으면 1년 안에 손가락을 자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유세차에서 돌아가신 동지의 유지를 받들어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본인 스스로 약속한 게 아니라 국민한테 약속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를 깨는 게 나의 정치적 신념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안 다음에 기득권 양당 중에 하나인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당을 얘기했어요. 또 하나는 TV 토론 과정에서 저희 같이 단일화를 합의했던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했던 분이에요. 전 이것을 이렇게 했던 분이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설명은 없어요. 그렇다면 뭐 그 이전까지의 정권교체와 그다음에 단일화 이후의 정권교체는 다른 정권교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예. 얘기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안철수 후보는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이 설명이 안 되면 제가 볼 때 미래 정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 큰 고비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아, 대선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면 물거품이 되겠습니다만 윤석열 예.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미래가 그렇게 예를 들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야권에서는 뭐 계속해서 예. 비판이 나오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보니까 확실히 이제 결집이 돼서 이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손가락 자른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적 선택에는 명암이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2002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 를 철회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아 노무현 후보에게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지층의 결집 또는 중도층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만약에 못 얻는다면 네. 우리 심각한 역풍이 불 수가 있죠. 자, 이게 보면은 뭐 제가 아까 야권이라고 했지만 네. 여권이었고요. 그 다시 좀 정정을 하겠고요. 자, 여권 지지층의 이제 결집을 기대를 하면서 24대 4시간 예?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등 이제 총력 대응을 예고를 하는 게 나왔잖아요. 자, 변호사님 보시기에 자,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자, 이렇게 그렇군요. 좀 보시는 겁니까? 예, 당연히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고 지금은 예. 이미 초박빙으로 선거 국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양 후보의 지지층은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돼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럼 중도층이 이 단일화 이슈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바로 본부장 회의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후보도 기자 뭐 약식의 회견을 자처해서 이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하시는 것이라고 본인은 이 합리적인 중도층 국민 그리고 여러 이런 그 국민들을 보고 뚜벅뚜벅 걷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재명 후보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라면서 절제된 태도를 유지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민생경제, 평화, 통합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혹시 안철수 후보님이랑 어떤 접촉을 하셨는지 다음 일정. 네, 일단은 이재명 후보 이제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오늘 강원도 속초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사전투표를 서울 광화문 지역으로 옮겼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근데 뭐 지금 뭐 야권에 대한 이 단일화의 이슈를 이제 굉장히 여권 측에서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양대 결집 선거가 되다 보면 구도적으로는 민주당이 확실히 불리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먼저 통합정부론을 좀 띄웠던 분입니다. 그럼 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러브콜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보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태도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내로남불적인 요소가 있다는 이제 그런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또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단일화라는 것을 또 통해서 연대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자신들은 이거에 대해서 뭐 야합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짓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게 치면은 본인들이 한 단일화는 좋은 단일화고
상대방이 한 단일화는 나쁜 단일화 내지는 야합이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좀 피곤해하시는 또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비판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주당에서는 뭐 그동안은 이제 뭐 통합정부다, 뭐 공동정부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나 뭐 이렇게 예. 그 손해를 내밀었었잖아요. 그 유아의 손짓을 제스처를 내밀었었는데 자, 이번에는 뭐 당군 이래의 최대의 거짓말쟁이다. 예. 이런 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뭐 굉장히 좀 피곤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당군이래 최대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예. 이제 좀 내로남불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예. 뜻은 아니고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하시고도 단일화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당에 응당에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아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만큼의 설명의 내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랑 얘기한 거는 제가 볼 때 이미 양자 토론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들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나온 플랜이 되게 구체적이에요. 무엇을 하겠다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예.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뭉뚱그려진 내용의 합의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에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없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왜 하지? 정권교체가 된 다음에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모양을 안 보여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어떤 정치적 거래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슬람 테러 단체에 지원금을 보낸 불법 체류자가 수사 당국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건네진 돈은 테러 단체의 총기 구입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 7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테러 단체에 돈을 보내다 적발된 외국인은 126명에 달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관 총위에 지폐가 놓여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알루스라 전선 관계자가 무기 자금을 받은 뒤 감사 취지에 영상을 보내온 건데 수신인은 국내 불법 체류 중인 A씨였습니다. 테러 방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도 중앙아시아 출신 B씨가 알루스라 전선에 돈을 보냈다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입건된 국내 체류 외국인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8일 알루스라 전선에 수백만 원을 보낸 혐의로 불법 체류자 C씨를 구속했습니다. C씨는 SNS를 통해 알루스라와 접촉한 뒤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C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테러단체에 돈을 보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테러단체 지원 혐의로 외국인 126명을 적발해 퇴거 조치했고 9명은 사법 처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요즘 외신을 통해 연일 우크라이나 현장의 사진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밟히는 사진들이 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전쟁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한 기차역에서 서부로 향하는 열차에 탄 어린이가 창문 밖으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중앙역에서 한 아이가 아빠 목마를 탄 채 불안한 눈빛으로 피난 열차를 기다립니다.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철역에서 군복을 입은 아빠를 만난 어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숙대 바치된 키이우 외곽에서 한 아이가 군인 품에 안겨 대피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해 폴란드 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는 아이는 낯선 텐트 바깥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열차를 타고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로 향하는 어린이는 걱정 어린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2,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그중에는 다수의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밝혔는데요. 어른이 벌인 전쟁 때문에 아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세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한정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경기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로 확대가 되겠는데요. 5mm 안팎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황사와 함께 초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돼 비와 함께 섞여 내리거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 동안 기온이 쑥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청주와 대전 17도, 광주 18도, 부산은 1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칩인 내일과 일요일에는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퍼레이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